되어 있을 것입니다. 꿈은 딱 한 개뿐이 아니었고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란 바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여상을 졸업하여 공무원에 입학과 졸업 후 정치가가 될 것이라는 꿈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으로 달려갔었던 그때의 심장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 끝까지 왕관의 무게를 버텨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시청하고 많은 신문들을 보며 기자가 될 준비를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 저널리즘을 전공하며 졸업 후 방송사에 입사한 자신을 꿈꿉니다. 방송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언론 고시를 준비하며 자, 옆에 있는 자는 사람들 띄워주세요. 자,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꿈 발표를 들으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 같이 꿈소리 한번 세 번 외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제가 꿈하면 따라서 꿈 하세요. 꿈! 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꿈! 네, 마지막 연습 해보겠습니다. 성의성, 성실, 열정의 미덕으로 CF 감독이 될 최지원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시간을 핑계대지 말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제 꿈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각종 공무원을 참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결국 아이들이 무엇인가가 되게 하고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다 꿈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직장인이 되고 싶은 박대성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싶은 김진희입니다. 오늘도 김덕 시간은 출석만으로도 꿈과 미덕이 쑥쑥 클 것 같은 꿈 출석을 부르고 박수. 네, 저는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키워주고 싶은 도덕교사 박영아입니다. 자, 그러면 심창가를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작! 부르면 부를수록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지는 칭찬가가 메아리 치는 도덕 시간. 다음 주에는 방학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 가사처럼, 여기 나오는 가사처럼,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닮아서 여러분도 등대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매 시간 들려주는 꿈이 담긴 노래를 들으며 아이들은 고운 심성을 키운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도 부정적이면서 진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 계신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속의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는 도덕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도덕 수업이 아닐까. 도덕은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수업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행동까지 이어지게 하는 수업이면 그게 성공한 수업이지. 실천하는 도덕 수업. 그게 제 목표입니다. 긴장되죠? 꿈에서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을 영화로부터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헬리콥터는 등속으로 날고 있는 중이고요.
같은 거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데나 실제로 그런 법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어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광고 쪽에도 관심 있고, 영상 쪽에도 관심 있고, 음악 쪽에도 관심 있고요. 작가를 꿈꾸는 회계사예요. 제가 어떤 작가를 꿈꿀 건지,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가서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몇 년쯤 되면은 이제 작가로서 어떻게 등단할 건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소방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아니면 부자 돼서 사람 구하고 뭘 하든지 사람이 하시는 게 꿈이에요.